깔끔한 느낌을 맞춰서 세트 느낌으로 구성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십니다. 그럼요. 시민용이고요. 네. 자, 지금 LED 램프로 메뉴 기능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 하나하나 좀 음성으로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홍삼 당연히 들어가요. 홍삼 기능. 예. 따로 중탕기에 구입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 다양한 빵굽기 기능, 다양한 그렇죠. 요리 기능까지 19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. 이 안에서는 잡곡밥도 불리지 않아도 알아서 이 안에 들어가는 열과 압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. 네. 자, 요리까지 맛있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열었을 때 늘 항상 뚜껑에 그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. 두 가지의 하나의 또 이중 모션 패킹이라고 하는 건 네. 쿠코에서 굉장히 내세우고 있는 또 하나의 기술력이죠. 맞습니다. 짱짱하게 두 번 잡아주게 되기 때문에 네. 안쪽에 열기나 앞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두 번 밀폐층과 지지층으로 잡아주게 되고요. 이중 모션.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잡아줄 수 있는 거 특허받은 구조가 또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. 이게 사실 커버 자체가 그냥 딱 뽑는다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 패킹 워시 기능으로 이렇게 돌려서 두께감과 무게감의 그 묵직한 느낌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자, 덜컹 떨어지죠? 두께를 기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? 자, 예전 거는 와. 굉장히 좀 얄팍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냥 가려마주는 정도였다면 네. 약 5배가량이 무거워지고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내솥을 완전히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 좋거든요. 눌러줄 수 있는 그 압력의 기능이 들어가는 건 사실 우리가 꾹 눌러줄 수 있는 두께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. 자, 이걸 저희가 한번 이렇게 가마솥의 뚜껑으로 그대로 기술력을 담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눌러주는 압력의 힘이 또 이렇게 간편하게 뚜껑 안에서 들어간다라는 거 네.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, 이런 것 때문에 밥맛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으면서 솔직히 밥솥 자체는 안쪽에 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쵸. 일반적인 바닥만 열이 가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예? 아래쪽과 옆쪽까지 모든 방향이 다 열이 전달되는 통갈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아궁이에 장작불을 확 지펴서 화력이 네네. 굉장히 세죠. 바로 이 기능을 저희는 통갈 방식이라고 하는 스마트 IH의 구조로 재현을 해냈고요. 그쵸. 자, 지금 내솥에서는 이렇게 열과 압력이 화력이 강한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네. 내솥인 대화력의 다이아쉴드 내솥으로 또 하나의 기능성 내솥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안쪽에는 엑스웰 블랙샤인 코팅으로 네.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코팅력이 또 한 번 맞춰주고요. 물론이죠. 자,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네. 안쪽까지 내솥마저도 완벽하게 그리고 사실 이 안쪽은 풀스텐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것도 그럼요.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위생과 깨끗함 관리까지 또 한번 잡았기 때문에 네.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.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고화력 기능이라든가 강력한 불에 견뎌내기 위해서는 오, 좋아요. 사실 전기요금이 많이 들면 절대 안 되거든요. 자, 1등급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.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1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뭐 요리 기능들을 오래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네. 전기 밥솥의 코드는 거의 꽂혀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. 아, 물론이죠. 전기료 그만큼 절감해 보실 수 있는 등급까지도 1등급으로 이렇게 맞춰드리니까요. 네. 자, 시민용의 메탈 실버가 오늘도 역시나 주문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들어오시고요. 자, 시민용은 두 가지 네. 컬러입니다. 메탈 실버, 메탈 블랙 두 가지 컬러 준비해드렸고요. 유균용 두 가지 컬러인데요. 메탈 로즈와 메탈 실버입니다. 아마 메탈 로즈가 좀 심상치가 않다. 아, 너무 예쁘다 그런 생각 드실 것 같고요. 앞쪽의 느낌이라든가 옆쪽의 느낌, 안쪽의 사양들은 거의 동일하고 디자인과 컬러적인 느낌만 살짝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. 네. 아, 이 컬러 진짜 괜찮죠? 로즈 골드 원하시면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금액 차이는 얼마 나지가 않기 때문에 메탈 로즈 아니라면 시민용이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.